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평일 9시 저녁 9시죠? 삼청동 거리는 이렇게 진짜 한산합니다. 임대료가 많이 올랐는지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그런 가게들은 거의 자취를 감췄고요. 자기 집으로 식당하는 곳 몇 군데 빼고는 전부 다 대기업들 프랜차이즈만 입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은 갈지 몰라도 인성은 쓰레기 대학이다. 우리네 부모님들, 그 이전 분들, 그리고 우리 세대, 저희 친구들도, 저는 비록 결혼을 안 했지만 저희 친구들도 벌써 큰 애들은 애들이 군대를 다녀왔고 이제 한참 뛰놀 중고등학생 내지는 초등학생도 있지만 돈밖에 모르고 1등만 해라는 이 물질 만능주의식 교육의 의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논현동 한시포차. 한시포차.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후 9시에 나갔다가 지금 일 마치고 퇴근하는 길입니다. 배가 고파서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나 좀 사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골라볼게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좌회전이지. 예. 이곳은 진짜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 과천 정부청. 진짜 손님 없는 월요일. 멀리 정부청사까지 왔네요.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정부청사. 자, 이제 슬슬 퇴근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전 같지 않던데, 정부청사가. 약 200m. 햇볕이 강렬합니다. 여름같이. Have a nice day. Thank you. Nice day. 오늘따라 외국인이 많이 타네요. 워닝썬이나 갈 걸 그랬나? 오랜만에 커피 마시러 왔습니다. 자, 진짜 손님이 없네. 손님이네. 수지 동청동 가세요? 네. 맞는 얘기지. 네이버 니드는 왜 그러냐?
강서교육청이요. 강서교육청이요? 네네. 어느 쪽으로 가드릴까요? 저희 반포대교에서 올림픽대로 타고 좀. 접촉석 안전띠를 착용해주세요. 어, 여보세요? 아. 일하고 있어? 그럼 빨리 오세요. 빨리 와요. 빨리 오세요. 이제 가야 돼. 야, 옹알이 목소리 난다 또. 아, 그러니까 빨리 오세요. 그러니까. 어디로 또? 어디든 어디야. 알면서 그래. 이태원? 그렇지, 이태원이지. 아, 이거 참. 야, 요즘 왜 그러냐, 니들? 아, 뭐 저번 주 한 번, 요번 주 한 번이야. 그게. 아니, 둘이 사겨? 아니야. 닭도 많아, 닭도 많아, 빨리 와. 알았다. 친구 녀석들이 또 호출을 하네요, 호출을. 고광동에서 분당을 또 갈라나. 저야 뭐 손님 없는데 좋긴 하죠. 부지런히 가야 되겠습니다.